정말로 몇 경기가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아, 전주 KCC와 오늘 서울 삼성의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KCC가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5연패를 당하다가 최근 7경기 5승 2패를 거두고 있고 3연승 과정에 오늘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참 많은 그 분위기를 탔었고 막판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예. KCC는 시즌 초반에 부진하다가 시즌 막판에 무서운 팀인데 네. 지금 최근 기세가 좋습니다. 특히 수비력 87점 이하로 수비가 좋아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경기력도 좋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두 선수의 호흡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좀 확인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뭐 절대적이죠. 골밑에서의 높이에 있어서 이 두 선수의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55%입니다. 지난 시즌 예. 기록보다 조금 KCC가 떨어진 것이 리바운드입니다. 그 리바운드에서 지난 시즌에는 리바운드 퍼센티지에서 리그 1위였는데 지금은 예. 중위권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하승진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리바운드 능력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이 아마 이 라거나 선수가 떠난 이후로 이 높이가 정말로 지금 많이 낮아지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아쉬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자 이제 3쿼터가 막 시작됐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벤치 득점도 최하위고요. 예. 수비 리바운드를 허용하는 것도 꼴등이고. 와 오늘 세 번째 덩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펠프스. 3쿼터의 문을 열어줍니다. KCC에는 이정현과 브라운의 콤비가 있다면은 예. 삼성에서는 문태영과 펠프스의 콤비가 괜찮습니다. 그렇네요. 자 3쿼터는 삼성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51대 45. 이제부터는 더 밀려나서도 안 되고 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 된 삼성입니다. 브랜든 브라운, 이정현이 받아줍니다. 청기범이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쏠듯 하다가 이제 쏩니다. 들어갑니다. 이정현 득점. 신체 밸런스가 좋아요. 몸이 부딪히고 이래도 자신의 슈퍼대로 던지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거죠. 최근의 컨디션이 올 시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현 선수 19점이고요. 12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다시 이정현입니다. 먼 거리 돌아 나왔습니다. 밀러가 볼을 따내면서 다시 삼성의 기회. 점수 8점 차 뒤지고 있는 삼성입니다. 김현수, 네이트 밀러, 송창용이 가로막고 있는 베이스라인 돌파. 밀러가 올라가면서 그러나 자유 투만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이게 득점이 됐어야 되는 장면인데 예. 지금은 펠프스와의 픽앤롤. 오늘 문태영 선수가 어시스트가 벌써 4개입니다. 그러니까요. 펠프스는 이 덩크로 오늘 3개째 지금 덩크를 선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동작들 있잖아요. 거의 그 슛 자세로 봐서는 좀 무너진 지금 자세인데 그래도 성공을 시키는 그렇죠. 이정현이에요. 그리고 피벗을 예. 하면서 공간을 굉장히 넓게 씁니다. 이러니까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자, 밀러가 이번에도 또 놓쳤어요. 53대 예. 불안한 선수죠. 네. 53대 45. 마커스 킨 좌중간 뚫려 있습니다. 올라가서 와 이걸 또 펠프스가 걷어냈습니다. 김현수 돌려주고 밀러. 득점. 삼성도 오늘 속공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삼성이거든요. 점수는 그러나 아직 지금 극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근데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은 잘하고 있지만은 예.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네. 이정현 지금 청범이 수비 과정에서 다시 반칙을 범했습니다. 지금 돌파를 만들어내는 동작이 참 좋은 거죠. 예. 블락진 장면. 힌도 킹입니다만 지금 블락해내는 마커스 저 펠프스 선수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밀러의 득점. 펠프스가 경기당 1.5블락으로 리그 네. 3위거든요. 네네. 오늘도 벌써 두 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기범 선수 개인 반칙 3개입니다. 다시 킷. 이정현 돌려줍니다. 킷 석점 기회. 청기범을 돌려놓고 정확하게 골라놨습니다. 지금도 이정현 선수의 호흡이 좋았죠. 예. 킷 선수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온 이후에 초반에 비해서는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수비를 완전 제치고 그러게요. 여유 있게 득점을 했죠. 예. 다시 천기범. 펠프스 1초 던졌어요. 잘하거든요. 지금은 득점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지금 왜 카운트가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상민 감독과 함께 좀 어필하고 있는데요.
비디오를 한번 보라는 예. 김동영 심판의 얘기가 있었죠? 예예. 예. 오케이. 32초. 7분 32초. 아, 지금 시간을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예, 지금은 불이 먼저 켜졌고요. 예, 예. 7분 32초였기 때문에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공이 떠날 때 7분 그러니까 이미 울렸죠. 그리고 시간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게임 클락 2초를 다시 조정을 해줬습니다. 게임 클락에 대한 부분이군요. 그렇죠. 예. 자, 심판이 정확하게 봤어요. 네. 킨과 김현수. 브라운과 펠프스. 다시 이정현. 자,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브라운인데 이 공을 다시 한번 놓쳤습니다. 삼성의 공격 기회. 펠프스 올라갑니다. 킨을 따돌리면서 들어가는데 이정현을 이정현에 맞고 나갔어요. 이정현이 걷어냈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돌려주는데 킨이 천기범을 참 여유 있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좀 편해졌구나를 좀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아마 버저비터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지금은 림을 흔들었기 때문에 어.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따라가는데요. 근데 경고를 아마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등을 지고 있는 펠프스에게 조금은 좀 불필요한 동작이 나왔어요. 림을 고의적으로 잡고 흔들릴 예, 예, 경우에는 예. 테크니컬 파울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고가 주어졌죠? 네네. 몸싸움이 선수가 치열합니다. 점수 7점 차. 브라운. 정기범 선수 오늘 체력 소모 상당히 했어요. 이정현을 거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데. 자, 다시 한번 득점. 이정현. 브라운의 패스가 좋았죠? 예. 네, 마침. 멀로가 해주는 패스처럼 예. 좋은 패스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브라운 잘하면 트리플 더블 하겠네요. 거의 뭐 그럴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요. 천기범 쏩니다. 석점 안 들어갔어요. 오우. 지금 킨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가로치기를 시도했던 천기범인데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좀 킨을 맞고 나갔다고 좀 본 것 같네요. 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점수는 지금 49-58. 점수가 좀처럼 극복을 하기는 여전히 지금 삼성의 좀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김희주 아나운서 또 준비가 되어 있군요. 좀 만나보고 가시죠.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은 이 모비스가 가장 까다롭게 상대할 팀 KCC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KCC 선수들에게 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자, 우선 팀의 에이스 이정현 선수는 아무래도 상대 전적에서 뭐 동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3위보단 4, 5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부담스러운 쪽은 모비스다. 이렇게 당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고 또 단기전에 강하기 때문에 모비스뿐 아니라 모든 팀들이 자신을 좀 불편해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또 한번 드러냈죠. 자, 팀의 맏형인 전태풍 선수 또한 아, 꼽아준 거는 기분 좋지만 우리 다 이길 수 있어 라며 자신감을 뽐내는데요. 자, 이 선수들의 이런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한번 물어봤더니 이긴 경험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KCC와 모비스 언제부터일지 혹은 붙지 못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순위 결정이 끝날 때까지는 농구에 집중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승이 5번, 준우승이 무려 역시 4번. 뭐 KCC의 어떤 이런 쌓여져 있는 내공이 뭐 지금 전태부 선수도 이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여러 팀들이 참 이런 그 봄농구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이 KCC의 어떤 그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대 모비스가 예. 가장 많은 우승을 했고 두 번째가 바로 KCC거든요. 예. 두 명분 구단인데 현대 모비스가 올 시즌 상대 전적이 다 앞서는데 유일하게 앞서지 못한 팀이 바로 KCC입니다. 3승 3패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만큼 까다로운 상대라는 뜻이죠. 그렇죠. 뭐 지금 순위대로라면 이제 모비스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지금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나 KCC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는 전자랜드를 지금 만나는 것이 지금 목표거든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3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공동 4위.
문태영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첫 공격을 실패했기 때문에 삼성은 좋지 않네요. 네. 자, 또다시 불발. 임동섭 올라옵니다. 헬프스 밀어붙이면서 득점으로. 아, 지금도 한 템포 빠르게 올려놓기 때문에 블락을 피할 수 있었죠? 네. 51대 58. 브라운. 던졌어요. 안 들어갔고요. 다시 임동섭이 리바운드입니다. 밀러. 원핸드슛. 돌아나왔습니다. 그러나 펠프스가 완성을 시킵니다. 곧바로 전주케 씨도 충격을 허용하니까 작전 시간을 불렀죠. 네. 좁혀질 듯 말 듯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오구먼 감독도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결국은 삼성은 오늘도 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또 펠프스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펠프스가 예. 오늘 맹활약 중이고요. 예. 게다가 지금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점수 차이를 좁혔죠. 삼성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한 1승밖에 거두질 못했습니다. 뭐 득점, 실점, 야투 성공, 리바운드 모두 다 지금 리그에서 지금 최하위를 걷고 있고 9연패하고 1승이 있었고 최근 다시 5연패에 빠지면서 어찌됐든 지금 뭐 처해진 순위를 떠나서 시즌의 마무리 좀 잘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1승이 바로 KCC전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네. 5연패 동안은 실점이 더 늘어서 90점, 40점 중이거든요. 네. 오늘도 107점을 넘길 수 있는 기세였는데 일단 3쿼터에는 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뭐 양 팀의 지금 골 밑에 높이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라거나 선수가 있고 없고가 이 삼성의 사실상 그 높이의 생명력을 좌우했던 지금 지난 몇 시즌 동안의 그 기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시즌은 9위까지 떨어졌고요. 네. 라거나가 있을 때 건강했을 때는 1위와 2위를 달렸던 삼성이었죠. 예. 아마 시즌이 끝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내년 시즌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삼성이 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상민 감독은 외국인 선수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예. 좋은 빅맨을 뽑기를 원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경기도 지금 5점 차 아직까지는 KCC와 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지금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정말 이 브라운이나 펠프스나 모두 몸을 사리지 않는 뭐 대단한 지금 두 선수 간의 대결도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펠프스가 홈밑에서 대등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좀 더 지원포가 있다면은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브라운. 3쿼터 약 절반 정도, 5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마커스 킨,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일단 천기범 선수가 바짝 따라붙어 있었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대로 던졌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킨에게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죠. 네. 이번 공격이 삼성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천기범. 아, 파울이죠? 아. 킨과 지금 몸싸움 과정에서 다시 반칙이 나왔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하승진 선수를 다시 투입을 하네요. 송창용 선수가 빠지고 하승진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임동섭 받아줍니다. 스크린 받고 이동. 임동섭 파운스 패스 빼주고 릴러에게 열린 기회. 그러나 안 들어가는군요. 이 공격이 사실은 지금 삼성이 지금 잡아냈어야 될 득점 장면인데. 예. 네, 아쉬운 건 임동섭 선수가 자신감이 없어요.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기회인데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안쪽에. 이게 놓쳐져요. 지금 킹과 브라운이 아주 멋진 장면이 좀 나올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펠프스 던져놓고 득점. 오늘 펠프스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펠프스는 지금 28 득점. 이미 본인의 뭐 시즌 평균 득점은 이미 넘어섰고요. 지금은 펠프스가 가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부러 파울로 끊은 거죠. 펠프스 약간 가슴의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 좋은 공격인데 이제 마무리가 안 됐어요. 벨링 상황이 마지막에 거의 다 된가 싶었는데 마무리를 못 쳤던 브라운이었고요.
다시 이정현 빠르게 손맞고 물쳐 천규범이 살려냈습니다. 속공기회 서울삼성 임동섭 승진의 블락에 막힙니다. 이번에는 이정현 지금 최노 선수 고의적인 예. 파울이냐 아니냐를 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좀 느린 그림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최노 선수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승진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도 끝까지 잘 달려가서 블락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하승진 선수가 있을 때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KCC의 단점인데 지금 잘 막아냈고 오히려 속공기회가 되면서 지금 6파울이냐 아니냐를 판정을 하게 됐죠. 자, 이 장면인데요. 공을 보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은 6파울이 아닐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장면만으로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면보다는 아까 측면으로 보면 이제 거의 공을 좀 쫓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공을 예. 보고 들어갔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지금 최현호 선수의 6파울 여부를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간에도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했다는 장면인데요. 1번 파울이네요. 예. 그 심판분들도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정면에서 본 거랑 측면에서 본 거랑 약간의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우선 6파울이 아닌 이유는 첫 번째는 공을 예. 보고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최현호 네. 선수가 앞선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 이거 누가 쉽지 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1번 파울로 일단 판정이 됐고요. 다시 KCC의 공격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커스 킴 밀러를 정면에 두면서 재간을 부려봅니다. 던집니다만 짧았고요. 최현호가 따내면서 천기범 바로 이어서 삼성이 공격권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경찰 더 좁힐 수 있죠. 3점에서 네. 동점까지 가능합니다. 네, 펠포스 좌중간 밀러에게 열어주고 던집니다. 밀러 득점 3포인트. 의도하고 100번을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면서 동점이 됐어요. 의외의 집 공의 궤적으로 지금 석점이 어쨌든 성공은 됐네요. 그렇죠. 예. 58대 58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윤호 선수가 이경혜 선수를 지금 잘 막고 있어요. 예. 송교창의 돌파, 베이스라인 돌파 안 들어갔고요. 그러나 하승진이 있는데 이 공을 바로 빼앗아내고 있는 삼성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기회 서두르지 않습니다. 청기범이 펠프스에게 펠프스 돌파 다시 한번 그러나 이 공이 브라운에게 넘어가는군요. 브라운 아하 놓쳤어요. 공이 좀 놀았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다섯 번째 골메달. 오히려 펠프스가 백코트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 오히려 속공이 됐습니다. KCC가 좀 잔실수가 좀 많아졌어요. 지금 경기 시작 16초 이후에 예.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리드를 잡는 삼성이에요. 그렇습니다. 60대 58, 이제는 삼성이 앞서갑니다. 이정현 던집니다. 석점, 오늘의 이정현 3개째 석점포. 오늘 5개 던져서 3개를 성공시킵니다. 이정현 17득점. 위기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득점이 나오는 거죠. 예. 아주 의미 있는 점수를 이정현이 또 만들어줬습니다. 61대 60. 최윤호 석점 던집니다. 아, 지금 아쉽네요. 네. 지금은 스크린을 예. 빠져나가려던 수비수가 밀러 밀었다는 판정인데요. 지금 엘리베이터도 스크린이었거든요. 예. 지금 백포스를 맞추기 어려운 각도였는데 그걸 맞추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각도를 정말 본인이 의도를 했는지는 본인만이 좀 알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 이 석점의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습니다. 브라운의 스크린도 좋았고요. 오늘 경기 처음으로 삼성에게 지금 리드를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바로 대쳐져왔던 이정은의 석점이었습니다. 삼성은 아쉬운 장면이었죠. 3점이 들어갔는데 그 전에 파울이었어요. 네. 빠르게 돌렸습니다. 밀러가 이번엔 오른쪽에서 던집니다. 이번엔 안 들어갑니다. 스피드를 내봅니다. 여기서 추가자일 때까지 저 선수의 지금 순간적인 스피드가 대단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스피드를 내면서 그것도
요요 드리블을 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수비가 전혀 모르게 예. 중심이 무너지고 말았죠. 완전히 뭐 거의 뭐 조금 더 과장하면 수비수들이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지금 드리블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키가 예. 작지만 이 선수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몸이 부딪히면은 자신의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득점이 가능한 거죠. 와, 큰 점수를 지금 만들어주는군요. 킨 선수가 이렇게만 해준다면 진짜 KCC 무섭습니다. 오늘 이미 이제 킨이 14득점이에요. 뭐 최근에 기대를 했던 만큼도 오늘도 중요한 상황에서 또 점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앞서가는 전주 KCC 64-60. 임동석 올라가면서 레이업 득점. 임동석 선수가 오늘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데 외곽까지 터져야지 네. 임동섭이 이제 살아날 수가 있겠죠. 석중 2점차 64-62. 먼 거리 석중 시도! 오늘 17득점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존재감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오늘의 마커스 킨입니다. 헬프스 커밍스 마커로 득점. 대단합니다, 펠프스. 자, 펠프스가 정말 외롭게 지금 뭐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커스 킨의 이 임팩트는 KCC 팬들을 정말로 지금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펠프스. 자, 뭐 계속되는 지금 옥신각신의 지금 분위기 67-65. 오늘 경기 첫 번째 승부차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서 달아느냐 아니면은 역전을 하느냐가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계속 킨에게 네. 스크린을 연속으로 걸어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엔 안 들어갔고요. 임동섭 김현수 다시 임동섭 석점 너무 길었습니다. 하승민이 골을 따냅니다. 안정화도 계속 자신감 있게 던질 필요가 있어요. 예. 3쿼터 남아있는 시간 이제 30초. 성창룡 볼 흘렸습니다. 킨이 이미 하프라인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처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백퍼트 바이 열렸지. 네네. 송기찬 선수가 그냥 공을 흘렸고 흘린 상황에서 넘어갔고요. 맞아. 그렇죠. 수비에 닿지 않았습니다. 예. 중요한 공격권이에요. 네.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삼성에게는 정말 중요한 공격권이에요. 펠프스 안 됐어요. 브라운이 골 따냅니다. 송창룡. 마커스 킨 더블팀. 그리고 김현수는 계속 따라붙습니다. 던졌습니다. 와, 소름 돋는 3쿼터의 킨의 석점포 두 방. 이 두 방이 결국은 KCC가 분위기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3쿼터를 마치게 합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킨과 이정현이 있었습니다. 킨의 3점수 두 방이 컸습니다. 네, 70-65 5점 차. 이제 마지막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